살과 분노의 화신이다. 끊어졌다. 이 라쿤이들은 적을 살려두지 않는 모양이군. 증거 없이는 일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않겠지. 지저분해지게 생겼군. 이게 누구야? 허허, 털가죽이네. 살짝 흉하긴 해도 잘했어. 이렇게나 확실한 증거라면
다브리도 부인 못하겠지. 어쨌거나 다브리가 막 야영지로 돌아왔어. 내가 안내할 테니 가자고. 다브리도 이걸 보면 안 놀라곤 못 베기겠지. 나를 또 귀찮게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, 외진? 나를 또 귀찮게 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, 외진? 굉장하지 않나요, 대장? 우리가 알바스를 죽였어요. 이제 한심한 라쿠니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. 우리? 이 친구의 손에만 피가 묻어있는 것만 봐도 누구 공인지는 뻔한데. 당신은 그 짐승의 가죽을 정문에 걸어줘. 잡놈들이 내 영토를 침범하려 할 때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말이야. 그런 다음 다시 이야기하지. 정찰을 계속해라.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. 알겠습니다, 타브리. 그래, 싸움 좀 하는군. 조부가 당신이 졸툰 쿨레에 도서관을 찾는다 하던데. 내가 알고 있지.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줄 마음도 있고. 물론 대가를 받고 말이야. 그 대가가 뭐요? 파이르의 홀. 한때 샤사르의 적통 군주가 갖고 있던 유물인데 군주가 죽은 후에 세 조각으로 나뉘었지. 그 홀이 있으면 이 땅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어. 세 조각 모두 구해오면 당신이 찾는 걸 얻게 될 거야. 조부, 이 친구를 패스에게 데려가.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. 가기 전에 이거 받아. 우리 약속의 증거야. 이런 보석들이 당신의 여정에 요긴하게 쓰일 거야. 분명 도움이 될 테니 당신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. 아, 그러죠, 대장. 아, 정기석이네요. 이 동네에서는 귀한 물건이죠. 에민을 만나보세요. 그 보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. 아, 손님이군요. 아, 조부. 드디어 비즈가 불어온 거야? 설마 더 늘리러 온 건 아니겠지? 재밌는데요. 쓸데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. 제 친구가 보석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군요. 그리고 딱 당신이 떠올랐죠. 보석이라고요? 어디 봐요. 색은 좋고 내 포물은 좀 있고 아주 온전하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꽤 고운데요. 이 보석은 당신의 역량을 강화해 줄 거예요. 필요하면 홈에 끼워드리죠. 바히리의 눈과 마주치지 않기를. 오늘은 무슨 거래를 해볼까요? 일거리가 더 필요하면 찾아오십시오.
정말 반짝거리는구나. 솔직히 말하면 잘 보이지도 않네요. 홈에도 끼웠나 봐요? 뭐 상관없죠. 가요, 이제 패스를 만나서 여정을 계속해야죠. 이 유물은 진품 같은데. 실례하오. 타브리가 당신과 파히르 홀 이야기를 해보라 했소만. 뭐요? 홀?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셔? 그 저주받은 물건이 뭐가 궁금한 거요? 어디 있는지 알고 싶소. 부서져서 새 조각이 났다고 하던데. 홀의 역사는 나도 잘 알고 있어. 당신이 모르는 건 홀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지. 파히르의 치세가 끝나고 홀은 세 조각으로 나뉘어 곳곳에 따로 묻혔소. 선조들은 파히르 왕의 만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걸 잘 알았던 거지. 세 조각의 행방은 알지만 손에 넣으려는 건 바보짓이오. 그래도 가끔 모험가들이 당신과 같은 눈빛으로 홀의 행방을 묻더군. 굳이 가야겠다면 내 뒤 책상에 첫 번째 지도가 있어. 홀 조각 한 개의 위치가 적혀있지. 원한다면 지도를 가져가시오. 하지만 뒷일은 당신 책임이오. 지혜의 방이라. 좋았어. 도와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뭐가 잡혔나 볼까? 네 운명은 정해졌다. 내가 말했지. 불타는 지옥으로 돌아가라고. 이 악마... 잠깐, 악마가 아니잖아? 그래, 아니다. 네 덕분에 이렇게 묶인 것 같다만. 쓸만하죠? 한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을 잡아먹는 악마가 있어요. 내가 덫으로 잡아죽일 거예요. 가만히 있어요. 풀어줄 테니. 됐어요. 이제 나가세요.
저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건 죽음뿐이거든요. 이제 비키세요. 전 악마를 사냥해야 하니. 재미있는 꼬마군. 저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심해야겠어. 그래도 골프가 없이 돌아갈 순 없지. 문이 봉인돼 있군. 분명 이 근처에 문을 여는 수단이 있을 텐데. 괴물이 홀 조각을 지키고 있었다. 홀을 손에 넣으려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. 살았네? 아니 당연하지. 당연히 살아있어야지. 그럼 그래서 홀 조각은 찾았고? 이야, 이 반짝거리는 것 좀 봐. 이 임무가 생각처럼 불가능한 건 아닌가 보네. 그럼 조각을 하나 더 구하러 갈 준비 됐어? 여기, 다음 지도 받아. 아, 그런데 홀의 머리는 말이야, 아무도 못 가져가게 파이로와 함께 묻혔어. 타브리가 세레스 전초 기지에서 기다리고 있어. 난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먼저 가.
걱정 마. 그냥 이 방을 잠깐 둘러보고 가려는 거니까. 혹시 뭐 위험한 거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.